제 게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모두 안대를 풀어주세요. 풀라고요? 예. 안대는 지금 풀 수 없어. 우리는 프라임 킹즈다! 생각보다 힘든데? PTSD와 와 지금 왜 우리 이거 묶여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받았던 고통을 너희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서 우리 팀이니까. 근데 이거를 너네는 이렇게 맞고 눈 묶고 더 있었다며. 그러니까 아예 포복 상태로 이렇게 있었지. 사실 이거 눈 묶는 게 제 아이디어긴 했는데 내가 안 묶이는 거였거든. 근데 그 저희 실장님이 나까지 묶어버려가지고. 아 이게 네 아이디어였어? 아 그때 겨울에 찍었었는데 땡볕이고 목이 날라다니고. 아 너무 귀여워. 궁금하다. 그럼 바로 봐도 돼요? 일단 넉스가 어땠을 것 같다고 예상대로 나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넉스 형이 일단은 출연자분들이랑 1화부터 싸웠을 것 같아. 내 성격이 그래? 아니야, 내가 아는 넉스는 처음에 지능캐기 때문에 조금 보다가 본인의 한계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다 뒤집어버렸지. 민준이는? 오히려 침착하게 좀 하셨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바로 해게임 1화 기대됩니다. 바로 봅시다. 렛츠고! 봅시다. 오, 진짜 스피해요. 발리 되잖아, 발리. 네. 와, 여기 저기서 춤추고 싶다. 이게 막상 당한 사람은 PTSD 오거든. 우와, 저렇게 묶이는구나. 와, 자물쇠까지 있어. 넉스다! 와! 넉스다! 오, 넉스. 댄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여기. 아, 바로 옆에 승진이 형 있었거든? 옆에서 누가 코 고는 건지 멧돼지 소리가 탁 나는 거야. 약간 막, 아니, 짐승 소리가 나와. 아니, 그래가지고 딱 풀렀는데 진짜 뻥이 아니라 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오, 재밌다. 오, 싸워라! 와! 잠깐만요. 날 너무 잘했는데? 잘한 거 맞아? 어. 아 사실 나는 파이 욕을 한 기억이 없거든. 어. 그러니까 했는데? 너무 제대로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초면에 저렇게 욕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스네파 때 형 보고 배웠거든. 어, 그래? 잘 배웠네. 이게 완전 첫 인상으로만 파악을 하는 거다 보니까 파이 또 그 이미지가 있고요. 포장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미안하다. 방법이 없었다. 스탑!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뭐야? 비밀번호 네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 두 개를 맞춰야 되는 거야. 물음표 두 개를 맞춰야 되는 거야. 87! 86, 87, 88, 89, 90. 거꾸로 보면 87인데? 거기 87 맞은 거 같아. 이건 그다음 5단이네. 1, 6이면 5, 플러스 5. 그럼 21이네, 저기는. 87이랑 21. 이거는 맞히는 거지. 정답. 근데 내가 왜 뭐가 헷갈렸냐면 오, 형 그래도 센스가 엄청 좋은데? 아 그래? 얘가 거꾸로 보길래 거꾸로 본 건데. 그래, 나 그걸로 했는데 문제가 저게 87이잖아, 위에가. 근데 나는 순서대로 보고 7, 8인 줄 알았던 거야. 아 7, 8로 해가지고 계속 그 입력하느라고 이거 왜 안 풀려? 막 이러고 있었고 다른 애들은 8, 7, 21로 풀고 나가버리고. 엄청 쉬운데? 이건 생각보다. 아 근데 이게 그거네. 우리는 여기서 그냥 보다가 보면은 대충 거꾸로 서 있는 것 같으니까 딱 되는데 이게 묶여 있고 이렇게 침 흘리고 있다가 딱 보면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갑자기 스탯 딱 보면 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면은. 그지 맞아. 뭐 못하지 뭐 어떻게. 오 누구야? 오, 빠르다. 아, 잠깐 왔어. 저 실제로 30초 만에 풀고 나왔어요 지금. 아 진짜. 게임 시작하고. 이러고 나가버린 거 우와. 쟤 뭐야? 근데 바로 옆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반지 번호를 빨리. 그러니까 나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아 그래도 나도 머리를 쓰고 싶은데 봐야 하나? 약간 이런 느낌? 나였으면 나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묶여 있으면 딱 푸는 소리 나. 못 가게 이렇게 못 가게. 그럼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좀 힘 좀 내세요. 예? 제 원래 꿈이 나 한 2, 3등으로 푼 다음에 사람들한테 번호 알려주고 나가야지. 이 새끼 철저하게 다 부서졌어. 근데 말했잖아. 난 풀자마자 그 사람 물었을 거야. 알려줘.
그 또 알려달라고 그러면 또 알려줘.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는 닥커닝이네. 그게 닥커닝인 거야. 어, 넉스다. 뒤에 넉스다. 진짜 빨리 뛰어가. 전력 질주 넉스. 저거 할 말 있어요, 저거. 정확하게 얘기가 먼저 저택에 들어가는 순서였어. 아. 푸는 순서가 아니었어. 아. 그래서 나는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 왜냐면은 출구란 애가 그나마 좀 기럭지가 커가지고 얘가 나중에 신체 게임 할 때 얼만큼 잘 달릴까 해서 제가 바로 확 뛰어버린 거야. 아. 네. 난 슬슬 걸어갔을 것 같은데. 전 생각 없이 뛰던가. 오, 다시 막 뛰어. 그래서 5등에서 4등? 2등으로 변합니다. 심지어 난 저때 앉는 순서인 줄 알고 앞쪽에 계속 가 있어. 얘기하면서 앉으려고 앉으려고. 견제 견제 견제. 아니야 파이야 미안해. 그 저 프로필 사진을 좀 세게 찍었어야 되네. 못 고르게. 못 고르게. 이거 찍는. 누구지? 넉스? 넉스? 나 고를 거 같았어. 오. 예, 요거 썰 들었거든요. 후지 미나 누나가 뽑힌 이유는 일본인이어서 게임 못할 것 같다고. 윤비가 뽑힌 이유는 머리가 노래서. 그래서 제가 이사님께 굉장히 감사드려요. 왜? 저 검은색으로 염색시키고 내보내셨거든요, 이사님이. 제 이사님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네. 어, 리드한다, 리드한다. 넉스 리드한다. 화장실 가고 싶었거든. 그만 좀 싸워. 우리 말이 많이 될수록 안 좋은 거 같아. 어, 말 정리 잘했다. 그래, 야, 진짜 시청을 하지 말고 얘기를 좀 해. 아니, 너무 재밌는데요. 아니, 카메라가 있잖아, 촬영이잖아. 그럼 할 말 있어. 너가 만약에 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저는 그냥 묻어갔을 것 같아요. 묻어갔어? 네, 아무 말 안 하고. 너는 묻어가는 게 아니라 저기 풀 구경하러 들어갔을 수도 있어. 자연이다. 네,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어? 똑똑한 사람 나왔다. 포섭하려고 갑니다. 그게 나야. 어, 늦어왔다. 아, 야, 말려들면 어떡해! 솔직히 윤비는 저한테 감겨 있었고 예, 윤비랑 얘기를 계속 많이 해가지고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거의 연맹이 돼 있었고 둘이.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지민이 누나가 머리를 굴리는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자신감이 엄청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이도? 그래서 아, 얘 감아버려야 되겠다. 나는 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다가온 거야? 예, 예. 오. 감아.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불을 지핀 거는 승진이 형이다. 그러니까. 아, 처음에 그 남녀구도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아까 전에 안 싸우던데? 근데 사실 나는 저거 보면서 왜? 베네핏인데 무슨 베네핏이지? 그니까. 왜 지들끼리 베네핏 준다고 그러지? 뭔 베네핏? 그냥 바로 나오네. 그치. 와, 다 똑같은 마인드야. 어, 저건 너무 어렵다. 저 게임 설명도 이해 못했어요. 아, 진짜? 어, 저거 재밌겠다, 저거. 저거 이거 나오고 나서 유명해지겠는데, 저거. 그러니까. 보드 게임, 그지? 어, 그러니까. 많이 단단해지셨겠다. 저런 일 겪었는데도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거야, 저. 그러니까 용기 있는 거야.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포커나 칠 걸. 다 모든 제작진 분들이 오빠라고 부르더라. 나는 바로 물어볼 것 같아. 코 골아요, 안 골아요? 네, 했어요 이미. 어? 다 얘기했어. 서로 얘기해, 어. 그렇지? 나 안 군다 그랬어. 그 예민은 아 너? 아 거짓말 쳤구나. 밥도 해 먹어야 돼? 해 먹어야 돼요. 와. 나는 차려주는 줄 알았어. 그니까. 뭐라도 줄 줄 알았어. 도시락이라도. 저 우리가 다 해 먹어야 돼. 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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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왜요? 왜요? 뭔데요? 너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뭔데요? 비밀의 문? 우와. 우와 대박인데?
되게 잡혀간 거야 쟤는. 뭐야? 덱스다. 덱스님. 우와 뭐야. 우와. 아 소름 돋았어. 와. 저 야생팀이 따로 있었던 거야. 어 막 덱스랑 홍진호랑 이렇게 숨어 있었고. 아 그러면 이게 그거다. 결국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팀을 먹어야 되는 상태인데 이미 좀 갈라진 상태고. 그지? 그 야외 팀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멘붕이 당하겠지 나중에.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추측을 하는 거야. 추측. 와 소감 좀 얘기해봐 한 명씩. 너무 기대됩니다. 뭐, 그치? 네. 어 저는 일단 PA 게임 시즌 1은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어 시즌 2는 어 일단 1화만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랑 나랑 다를 게 없는데? 약간 좀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제 새벽 연습을 하고 와가지고 사실 상태들이 좋진 않아요. 네. 얘기해봐도 소감. 제가 봤을 때는 제작진분들이 되게 막 이를 갈고 그러니까. 어, 맞아, 맞아. 드론도 쓰고 엄청 고생하신 게 보였어. 그러니까 난 저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비밀의 문이 있고 막, 맞아. 막 이런 거 있잖아. 나중에 막 싸우면 같이 싸우고 싶고 막,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찾아볼 것 같은데 이거는. 어 진짜 뻥이 아니라 스맨파 빡셈의 진짜 5배에서 10배라서 쉽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진짜로? 와. 진짜 뻥이 아니라 일단 핸드폰 이런 거 다 뺏겨 있고 사실 진짜 유일하게 카메라 피하는 공간 화장실밖에 없거든요. 막 거기다 사람들 다 출연자들이다 보니까 야 방송이야 방송 그냥 방송이야 해놓고 진심으로 해 다 막 침대 누우면 내일 어떤 새끼 죽일까 이러고 있어 누구 탈락시킬까. 아 쉽지 않았다. 예상순위 네. 같은 거 저의 예상순위 나는 예상순위 한 5, 6위 정도 했을 것 같은데. 5, 6등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저도 덕세 형님 한 중 5, 6위 정도는. 왜 따라해? 그럼 6, 7위 정도로 가겠습니다. 아 왜 낮춰 올려줘야지. 3, 4등으로 올려줘. 3, 4등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덕세 형 상위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한 7, 8위 정도. 아, 근데 다 좀 빡세긴 해. 아, 빡세, 빡세고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진짜로 PA 게임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넉세 활약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재밌는 모습 많이 나오죠? 네, 진짜 많이 나오고. 그래도 나름 댄서들 대표한다라는 느낌으로 나간 거라서. 네, 진짜 재밌게 게임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아 스포 안 할게요. 그냥 기대해 주세요. 네. 하여튼 PA 게임 넉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프라이킹즈도 앞으로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PA 게임 1화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웨이브 구독자 가자. 끄르르.